불박차는 개인 택시입니다. 개인 택시 가다가 네,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저 자전거가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급제동에서인지 저기 저 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도 없어요. 근데 자전거 오면서 끌고 갔으면 괜찮은데 으아! 자전거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여하튼 자전거 횡단도는 없습니다. 이쪽에 인도 저 보행자들 오고 있어요. 보행자들 오고 있으면은 블박차 입장에서는 아 건너고 있는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는 멈춰야 되죠. 원래 여기서 저기 오네 그럼 여기 멈췄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근데 멈추지 않고 가니까 자전거가 으아 예 이런 상황입니다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택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8%, 자전거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44%, 자전거 100%가 46%, 50대 52, 2%. 보행자. 아니, 보행자가, 물론, 아쉬운 면은 있어요. 여기서 왼쪽에 오는 사람들, 저 보행자들 있으면 잠깐, 저 왼쪽에, 저기 횡단보도 녹색이니까 건너오잖아요? 그럼 여기 잠깐 나좀 멈췄더라면, 그랬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, 그러나, 아, 자전거가, 아이고, 끌고 건넜어야죠. 끌고 건넜어야 되고, 그리고 왜 이렇게 급제동을 한대요?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는, 네, 블박차가 멈추지 않았다 하더라도, 보행자. 요 보행자들이 뛰어서 사고 났으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위 무임에 되겠지만 자전거는 차대차 사고죠. 네, 비접촉이고요. 자전거 측에서 자전거가 고가의 자전거랍니다. 그래갖고 아이고 저거 대물 배상해 달라고 그러면은 부담되는데 그러면 제 보험료 할증 될까봐 걱정되는데요. 근데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자전거 100%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. 그럼 우리 보험사가 안 해주면 자전거 측에 소송 걸어 들어오겠죠? 네, 그랬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? 궁금해집니다.